제가 여지껏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정보력이 있고 재도전. 아, 반죽. 어? 재도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편의점 DIY. 재료들을 마트에서 살 수도 있지만 가깝고 편리하고 다양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이렇게 재료를 구비해서 만들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서도 맛있고 배가 든든히 찰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닝. 일단 굿모닝. 아침이니까 한 개는 섭섭하고 두 개. 김밥이래. 왜 김밥이라 했지? 이 계란은 감동란이에요. 이걸 먹으면 감동을 가끔 울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반숙란? 예. 네. 이쁘게 까야 되는데. 완전히 익지 않은 노른자 보이십니까? 안 되겠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니야, 참아야 돼. 고난이도 기술이라 손 항상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버터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맛을 상상해봐야 돼요, 뭐든지. 토마토. 잘게 좀 썰어줍니다, 잘게. 이 노른자를 약간만 걷어내줘요. 거기에 이렇게 토마토를 그 다음에 꾹 누르고. 됐어요. 안녕. 그렇지. 한 1분, 아니다,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버터가 이렇게 녹아서 스며들고 그리고 이렇게 계란과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니까 뭐야? 본인의 양껏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퐁. 흰 우유를 넣는 이유는 과자가 흰 우유에 녹아서 그 마지막 그 갈색 국물을 먹을 때 그 단맛이 굉장하답니다. 우와, 냄새. 이 친구의 이름은 치즈 후레쉬 빵에다가 계란을 얹었고 버터를 얹었으니까 빵란 버터 감동 브레드. 됐다. 네, 이 제품은 버터 감동 브레드입니다. 버터가 너무 감동을 해서 이제 브래드 피트 씨에게 갖다 줍니다. 이거는 인조밥이에요. 인디언 밥, 조리뽕. 일단 아침에 먹는 밥이니까 인조밥. 이게 밥이라면 이게 국. 원래 국을 한 숟갈 딱. 굉장히 맛있네요. 비주얼 별론데. 토스트인데 토스트가 아니야. 되게 맛있어요. 목이 좀 매는데 그때 한 숟갈 딱. 버터 감동 브레드와 이 인조밥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맛있는데 단점이 목이 좀 매는데 이거는 판타스틱. 아침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 잘 먹었습니다. 자, 아주 맛있게 아침을 먹었는데요. 점심은 그래도 좀 더 든든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왔지만 여기서 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레시피들이 있어요. 워낙 요리에 감각이 좀 있기 때문에 밥을 전자레인지에 쓰레기는 항상 정리하면서 요리를 해라 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만두 몇 분 돌려야 되지? 쓰레기를 그때그때 버리는 것도 좋은데 저처럼 어리숙한 분들은 확인을 다 하고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2분 20초. 제가 여지껏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정보력 있고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3, 2, 1. 오케이. 아직 안 됐는데? 분명히 2분 20초라 그랬는데. 1분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만두가 한 개에 2분 20초인데 제가 두 개를 넣어버렸네요. 그럼 좀 더 돌려야 되는 게 맞나? 오케이! 미스테이크! 바로 어리숙한 모습. 뭐야? 이 된 건가? 여기 원래 이렇게 흰색이 원래 생기는 건가? 저처럼 칼질이 이렇게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Don't try this home. 아, 뜨거. 여기서 포인트. 불닭 볶은 김치. 반 정도만? 주먹밥. 주먹밥은 그럼 영어로 락 라이스인가? 그리고 여기다가 소시지 같은 거를 하나 딱 먹어주면은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 칼집을 내줘야 돼요. 여기 안에다가 이 남은 치즈들을. 아주 맛있겠죠? 네, 이게 저의 런치 DIY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되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서 만두, 불닭, 밥, 만두 주먹밥, 만주, 주만치. 영화 중에 주만치라는 유명한 영화 있거든요. 치즈가 들어갔으니까 주만치 먹으러 갈게요. 솔직하게 리뷰를 하자면 매워요. 불닭 김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근데 맛있어요. 중독적인 맛. 치즈를 얹은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냥 소세지예요. 남은 음식은 저희 형을 주든 할 거고 이제 디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은 하루를 마치고 이게 힘들어졌을 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푸짐하고 좀 더 칼로리가 좀 더 높은, 다 높았지만 초코파이. 반죽이 필요한 메뉴입니다. 반죽. 근데 아, 반죽은 원래 맨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집 가서 빵 만들어 먹어야겠다. 아, 제가 지금 반죽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초코파이에게 따뜻하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식용유를 한 통 다 부을게요. 자, 그리고 식용유를 끓일 거예요. 끓일 건데 오케이, 해냈어. 그동안 초코파이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언박싱 끝났고, 와, 사실 초코똥이라는 그게 있는데 끓을 동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뭉개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원래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주무르면 색깔이 완전 똥색이 돼요. 오, 뭐야? 왜 연기가 나지? 초코파이를 옷을 입혀요, 옷을. 한 번 더 입히고. 비주얼이 굉장히 별론데?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초코파이 다 마시멜로 녹잖아, 이거. 어떡하지? 아! 제가 초코똥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와, 반죽! 이게 지금 터진 건가? 망. 초코파이는 또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돌발 상황이에요, 지금.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재도전. 초코파이를 좀 눌러서 약간 호떡 비주얼로. 어? 재도전. 전국에 계신 튀김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존경합니다. 불타올라라 초코파이요. 어? 탔네. 나 한 개만 더 해볼게요. 1 2 7 8 1 2 7 이게 잘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떡볶이 그리고 순대예요. 순대는 뭔가 뺐으면 좋겠어요. 순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소시지랑 여기에 전 짜파게티를. 뭐 이렇게 하나 깨끗하게 하는 게 없냐. 2분 정도 딱. 그 다음에 짜파게티가 익어서
물을 좀 뺄게요. 그리고 바로 과연 어떤 맛일지. 오,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마요네즈를 한번 넣어서 약간은 느끼할 수 있지만 이 친구의 이름은 떡볶이, 짜파게티, 소시지, 마요네즈잖아요. 떡파게티, 마세지. 이름이 굉장히 약간 이태리스럽기도 하고 떡파게티, 마세지.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식사죠? 디너. 진짜 맛있다. 그 소라빵 있잖아요, 초코 소라빵. 그런 맛이에요. 약간 까르보나라? 짜파게티인지 떡볶이인지 모르겠는 맛? 떡을 먹을 때는 좀 떡볶이를 먹는 느낌이 있긴 한데 떡볶이 맛보다는 약간 짜파게티 맛이 더 강한? 확실한 거는 이렇게 먹으면 한 1, 2kg는 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오늘 이렇게 저녁까지 든든하고 맛있게 정말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제가 만든 메뉴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아침에 만들었던, 이름이 뭐였지? 감동 버터 브래드 피트. 여러분들도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이렇게 저처럼 do it yourself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되게 재밌고 맛있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남은 거 마저 먹도록 할게요.